안녕하십니까. 김영현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정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스몰 웨딩 트렌드와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오늘의 강사인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어찌 보면 뭐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나 평범한 회사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끝나고 나서 취미나 이런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기르던 반려견이 있어서 내 반려견과 내 친구 반려견 조금 얘네들을 미용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당시 막 애견 미용을 알아보던 찰나에 저희 회사로 플라워 매거진이 잘못 배송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 인생이 조금 바뀌게 되는 시작점인데요. 원래는 잡지책이 잘못 배달되면 당연히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옆에 인사과 있는 친구가 그걸 반환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저한테 플라워 매거진인데 한번 이거 그냥 너 심심해 보이는데 한번 봐라 해서 제가 그거를 열어봤는데 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아트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일단은 1차적으로 너무 놀랐고 제가 그 당시에 꽃 하면 우리가 통상 선물하는 꽃다발 혹은 꽃 바스켓 이 정도만 상상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꽃 작품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런 작품들이 우리 회사에 회의실에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 회의실이 뭐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겠지만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는 좀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이어서 꽃으로 좀 갖다 놓으면 우리 회의실이 좀 더 괜찮아지겠다 해서 바로 제가 꽃꽂이를 취미로 배우게 됩니다. 배워서 회사에 혹은 회사 휴게실에 꽃을 놓다 보니 사람들이 꽃 너무 좋다, 힐링이 된다. 물론 그 얘기 전에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서 꽃을 몇 년 동안 취미로 배우다가 어느 날 이걸 직업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업으로 하기엔 사실은 조금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꽃을 메인 직업으로 할 경우에 월급이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일해도 한 60-70만 원 정도 월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은 한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갭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건 그냥 취미로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취미로 또 배우다가 몇 년이 흘렀는데 그때는 이제 제 생각이 이거는 기술이다 보니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내가 60대가 돼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을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업을 그냥 이 재밌는 이왕 한평생 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는 결심을 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직업을 전향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직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유학을 가서 한번 배워볼까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하고 싶은 건 이런 조그만 뭐 꽃바구니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닌 정말 큰 이벤트에 들어가는 꽃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유럽이나 이런 큰 시장에 가야지 그런 거를 훨씬 배우고 조금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싶어서 제가 런던행을 바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서 한 달 동안은 매우 해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투어리스트로서 얼마나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배우는 와중에 뭐 유럽 같은 경우, 런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꽃값이 굉장히 비싸서 꽃을 뭐 집에서 연습하고 좀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연치 않게 수업 시간에 재료비를 다 대줄 테니 니네 컴피티션 대회에 한번 응시해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그럼 공짜인데 당연히 그런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은 그때 고건이라는 영국의
게이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을 겨냥해서 이분을 위해서 조금 컬러풀한 그런 플로럴 스카프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스카프를 만들었는데, 이때는 어찌 보면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테크닉이 그렇게 뭐 발달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작품이 굉장히 영국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그리너리를 사용해서 텍스처를 활용한, 그리고 꽃과 털실을 이용해서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이제 컨셉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국의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첼시 플라워 쇼라는 그런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꽃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제 작품을 놓을 수 있는 티켓을 제가 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우물한 개구리여서 이게 그렇게 세계적인 무대인지 모르고, 첫 번째 그런 엄청난 기회를 그냥 허무하게 작품을 그냥 뭐 대충 만들어서 이제 거기 작품을 내고 정말 너무 망신스러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제 꿈이 나는 또 한 번에 이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정말 내 작품을 첼시 플라워 쇼에 다시 DP해서 정말 메달, 진짜 메달이라도 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다음에 또 컴피티션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컴피티션에 또 도전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그때도 약간 제가 좀 아이디어를 잘 내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1등을 해서 다시 첼시 플라워 쇼에 이제 제 작품이 놓여지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두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라는 걸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제 컨셉은 그때 정말 대형 샹들리에를 만드는 컨셉이었는데요. 이 작품이 많은 영국,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영국인이 만든 게 아닌 동양인이 만든 작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작품은 조금 동양적이면 좋겠다 해서 제가 대나무를 활용해서 저 프레임만 한 거의 일주일 정도 들여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제 친구 영국 친구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줘서 제가 첼시 플라워 쇼에 작품을 내고 거기서 실버 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영광적인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한국 플로럴 부분에서 어찌 보면 한국인 최초로 제가 실버 메달을 획득해서 더 감회가 이제 새로웠는데, 그러고 나니 또 사람이 당연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나 골드메달 한번 따고 가야겠다 해서 또 목표를 골드메달로 했지만, 그 다음 컴피티션에서 당연히 낙방을 하고 그 다음 컴피티션을 도전하고 싶었지만, 제 꿈이 언제까지나 뭐 영국에서 컴피티션을 하는 게 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실버 메달로 이제 만족을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돌아올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정말 플로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 꿈을 배우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현장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몇 년, 한 7년 정도 이제 한국의 부재였기 때문에 한국의 좀 문화를 혹은 비즈니스를 좀 더 잘 알아야겠다 싶어서,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 시작했던 게 오히려 스쿨을 이제 세팅한 게 아니라 스쿨을 세팅하기 이전에 약간 프라이빗 파티처럼 그런 공간을 하면서 제가 웨딩이나 이런 거를 조금 컨트랙을 따서 일단은 1년 정도 한국의 시장을 좀 더 분석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그 강남 구청역 근처 학동사거리에서 이제 한 40평짜리를 그렇게 오픈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운 좋게 처음에 딱 했던 게 웨딩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뭐 꽃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뭐 꽃집을 할 수도 있고 스쿨 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웨딩 전문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제가 런던에 있을 때부터 웨딩 쪽에 하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제 웨딩 쪽에 처음부터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운 좋게 웨딩 홀에 이제 컨트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년 컨트랙을 맺고 이제 웨딩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저희 이제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날 모든 꽃이 세팅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 뭐 불축당 다수들이 웨딩홀에 있는 꽃을 다 만끽하면서 이제 공장식으로 어차피 웨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누구를 위한 꽃이 아닌 그냥 웨딩홀에 세팅하는 꽃을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
약간 조금 내가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7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흘려보냈나라는 약간 안타까운 이제 마음이 이제 들어서 이 길은 어찌 보면 좀 내가 계속 여기서 정착하다 보면 나는 끝내 이것밖에 못하겠다 해서 저는 그냥 과감히 이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웨딩홀을 사실은 컨트랙을 제가 끝내고 지금 그 당시 40평짜리 저 프라이빗 하는 공간에 제가 이제 웨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대 웨딩홀에 예약을 했던 친구들이 처음에 저희 이제 파티장에 와서 저 이곳에서 결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저한테 역으로 물어봐서 저는 정말 여기서 40명 정말 최대가 40명인데 40명으로 웨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했더니 자기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 웨딩 세팅 좀 해달라고 해서 제 웨딩은 2014년 8월에 처음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제 프라이빗 파티장에 와서 웨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역으로 조금 인스피레이션을 줘서 제가 지금 스몰 웨딩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점으로 제가 블로그에 여기 스몰 웨딩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해서 그 다음 사람이 그럼 저도 스몰 웨딩 할게요 스몰 웨딩 할게요 해서 제가 2016년에 기존에 40명밖에 참석을 못 하다 보니 너무 이제 타겟이 이제 그 당시 2014년도에는 50명 미만은 너무 작다 보니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전을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곳에 2016년도에 이제 확장 이전을 해서 지금 이제 지하 처음에 제가 운영했던 건 저희 건물에 이제 지하에서 스몰 웨딩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내추럴한 인테리어로 제가 웨딩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힘들게 출발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주고 해서 한 4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4년이 지나니까 스몰 웨딩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저희는 지하다 보니 오히려 야외 예식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지하보다는 그래도 야외나 1층 좀 햇살이 있는 그런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싶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점점 하면서 지하에서는 이제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 건물에 마침 1층에 이제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저희가 2020년 1, 2월에 제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이제 2월 22일 날 1층으로 이전하면서 첫 예식을 하는데요. 예식을 딱 두 번 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3, 4, 5월에 모든 예식이 캔슬이 되고 정말 이제 어이없는 이제 팬데믹 속에 저도 팬데믹이 온 상황인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조금 스몰 웨딩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는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결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몰 웨딩 트렌드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몰 웨딩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스몰 웨딩 많이 하시죠? 특히나 뭐 야외 예식, 하우스 웨딩 아마 이런 단어도 같이 들어보신 분 계시고 안 들어본 계신 분 있으실 텐데요. 스몰 웨딩을 저희가 지금 매주 거의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그렇고 하객도 그렇고 아직까지 99.9%는 다 스몰 웨딩 처음이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스몰 웨딩이 아직 대중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스몰 웨딩 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야외 예식 이런 지금 사진처럼 스몰 웨딩 하면 오히려 좀 자유로운 야외 예식의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몰 웨딩의 본뜻은 기존에 우리 예식장 정말 많이 다니셨잖아요. 기존 예식장에서의 이제 탈피해서 새로운 곳에서 정말 적은 인원 한 50에서 80명 정도의 인원을 모시고 가족,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즐기는 파티식 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영화 어바웃 타임 보셨나요? 거기에서 이제 야외에서 예식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시고 요즘에 이제 20대들은 거기에서 나온 음악부터 시작해서 스몰 웨딩에 이제 많이 적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몰 웨딩은
결국엔 적은 인원으로 결혼식을 하는 정말 진정으로 축하받는 결혼식 문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몰 웨딩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가장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스몰 웨딩 하면 적은 인원으로 결혼식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인원을 모시다 보니 그러면 저렴한 결혼식이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적은 인원으로 결혼식을 하면 인당으로 따지면 예식당에서 몇백 명 결혼하는 것보다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으로 논하는 게 아니라 축하를 정말 진정으로 받느냐 아니냐를 논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하우스 웨딩. 그렇다면 하우스 웨딩은 뭘까요? 하우스 웨딩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거주지가 아파트가 아닌 그런 주택에서 가든이 이제 넓은 집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자신의 앞마당에서 자신의 웨딩을 하는 걸 하우스 웨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거주지 자체가 그렇게 앞마당이 넓은 그런 집에서 거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의 하우스 웨딩은 주택을 개조해서 웨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이루어지는 걸 하우스 웨딩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야외 예식은 뭘까요? 당연히 야외 예식은 야외, 밖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야외 예식은 대부분 어디서 결혼을 할까요? 야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 요즘에 한옥 웨딩이 조금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긴 하지만 좀 가든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 레스토랑 가든에서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양평이나 가평 뭐 리조트나 이런 콘도 앞에 이제 그 가든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야외 결혼식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나 야외 예식이 오히려 조금 더 인기가 많아요. 야외 예식은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한데 장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진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사람들이 딱 야외 예식의 사진을 보면 신랑 신부들이 나 이런 결혼식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생길 만큼 사진이 너무나도 환상적이다. 하지만 기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정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본인들은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나마 상관이 없지만 하객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특히나 올해 봄에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야외 예식 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약간 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장점으로는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실내보다 밖에서의 좀 더 안정적인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우스 웨딩과 야외 예식은 스몰 웨딩의 일환이에요. 스몰 웨딩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듯이 뭐예요? 스몰 웨딩은 대부분 200명 미만이 이제 결혼을 하는 문화예요. 근데 200명이 실내에서 하냐? 야외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실내에서 하면 그게 실내 예식이 되는 거고요. 밖에서 야외에서 하면 야외 예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한국의 스몰 웨딩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몰 웨딩 언제 생겨났을까요? 아마 한국에서는 2010년도 정도부터 서서히 스몰 웨딩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이효리, 이상순 커플이 제주도 별장에서 빈티지한 드레스 입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식을 하는 모습에 정말 너무 예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때는 당연히 이효리 씨는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보니 스몰 웨딩이 이효리로 인해 더욱더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또 톱스타가 있죠. 이나영과 원빈 커플이 강원도 정선에서 청보리밭 생각나시죠? 청보리밭에서 국수 나눠주면서 정말 소박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원빈과 이나영은 그 보리밭이 아닌 사막에서 했어도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이 정도로 연예인이 하는 거와 실제 우리가 대중이 하는 건 좀 다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국수 갖다 정말 보리밭에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환상적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원빈과 이나영 커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뭐 150만 원 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스몰딩은 좀 더 저렴한 컨셉이네 라는 생각을 또 한번 이제 신랑 신부님들한테 심어주고 그분들이 이제 톱스타들도 웨딩을 하니 스몰웨딩 나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예식장에서 스몰웨딩을 알아보는 신랑 신부님들이 좀 많아졌다가 이제 실제 스몰웨딩을 진행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은 실제 스몰웨딩은 저렴한 예식이니까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예식장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식장에 가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조금 줄어드는 추세도 당분간은 있었습니다. 스몰웨딩에는 비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럭셔리 웨딩과 가성비 웨딩. 여러분들 럭셔리 웨딩 하면 어떤 곳에서 결혼을 하면 럭셔리 웨딩일까요? 호텔 웨딩이 럭셔리 웨딩에 딱 부합돼요. 왜냐하면 호텔은 이미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어요. 돈만 내면 음식 퀄리티 좋은 음식 서비스 다 받을 수 있고 호텔에서 결혼하면서 뭐 조화 뭐 간단하게 예식 장식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초호화로 정말 결혼식을 진행을 해요. 근데 요즘에 2030 세대들이 나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 정말 친한 지인들만 모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초호화스럽고 만족스러운 웨딩을 나도 하고 싶고 그분들도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예식을 선택하시는 분과 가성비 좋은 예식을 선택하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럭셔리 웨딩이 호텔 웨딩이라면 가성비 웨딩은 어떤 걸까요? 가성비는 우리가 딱 맨날 가성비 하잖아요. 정말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돼요. 그 얘기는 셀프 웨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관료가 정말 없거나 되게 저렴한 곳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 공간은 아마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다 알아봐서 요즘에 출장 뷔페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출장 뷔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얼만큼 뭐 예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을 이제 하시면 저렴하게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시고 이제 장식 같은 경우에도 꼭 생화장식이 아니고 조화장식이 될 수도 있고 초 미니멈하게 이제 예식을 선택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 좋은 결혼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예식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계셨어요. 근데 가성비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들이 정말 예식 두 번 다시 못할 그런 스몰웨딩이에요.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준비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스몰웨딩 가성비 좋은 웨딩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패키지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패키지 1, 2, 3 그 중에서 선택하고 이런 건 너무 잘해요. 하지만 내가 패키지를 구성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건 우리가 익숙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결혼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부정적인 스몰웨딩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럭셔리 웨딩도 아닌 그런 가성비 웨딩도 아닌 그 사이의 웨딩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절충형 웨딩이라고 제가 칭하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운영하는 스몰 웨딩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럭셔리 웨딩과 그다음에 합리적인 웨딩 딱 사이에 낀 합리적인 금액에 좀 더 쉽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스몰 웨딩과 일반 웨딩의 이제 차이를 한번 보면요. 일반 웨딩이 뭐예요? 예식장에서 그냥 평범하게 결혼식을 하는 걸 일반 웨딩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그 중에서 세 가지 큰 차이가요. 첫째, 인원. 둘째, 형식.
세 번째 이제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 최소 보증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스몰 웨딩이냐 그냥 일반 웨딩이냐라고 그냥 쉽게 단정을 짓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또 최소 보증 인원이 너무나도 낮아지고 약간 좀 붕괴가 있었는데 그 이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예식장에 보통 개런티가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2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웨딩, 200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스몰 웨딩이라고 칭하는데요. 그 전에는 스몰 웨딩도 100에서 200명 사이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고 50명 미만의 웨딩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웨딩에 초대되는 인원이 정말 가족끼리 하는 10명에서 30명을 초대해서 가족끼리 웨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게 크게 달라진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식장은 이미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신랑 신부 주인공만 바뀌고 그 다음 또 한 시간 지나면 신랑 신부가 바뀌어서 그냥 그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는 문화예요. 근데 요즘 스몰 웨딩을 선택하는 신랑 신부의 이제 캐릭터는 아 나는 공장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예식이 너무 싫어. 그냥 내 개성이 중시된 내 개성이 다 드러나는 그런 예식장에서 난 결혼하고 싶어 하다 보니 가끔은 예식장처럼 똑같은 레이아웃이 아닌 레이아웃을 완연하게 판이하게 다르게 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신랑 신부의 개성 중시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몰 웨딩, 일반 웨딩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웨딩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내용하면 뭘까요? 이벤트. 물론 요즘에 결혼식장 가보시면 이벤트가 당연히 많아요. 신랑 신부가 축가도 부르고 서약서도 직접 좀 재미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웨딩홀도 이벤트가 많은데 스몰 웨딩과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 예식장은 신랑 신부나 혹은 축가 부른 사람이 주인공이 메인이 돼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라면 스몰 웨딩은 적은 인원으로 참석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하객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이벤트를 같이 꾸려나가는 게 스몰 웨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충형 웨딩은 어찌 보면 저희 스몰 웨딩에 해당돼요. 스몰 웨딩홀은 기존의 예식장이 기성복 맞춤형이 기성복이었다면 스몰 웨딩은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혼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전에 제가 다 언급을 했지만 실속형과 고급 호텔형의 중간 합리적인 가격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속형은 레스토랑이나 공공기관, 교회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급형은 호텔에서 전문 디렉터를 모시고 완연하게 뭐 초호화 웨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절충형은 저희 스몰 웨딩에서 하는 거. 절충형의 이제 저희 스몰 웨딩의 큰 강점은 사실은 맞춤형이면서 예식장처럼 개런티가 200명이 아닌 50명 미만도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50에서 한 150명 사이의 하객을 두고 내가 그래도 이제 완전 스탠다드로 돼 있는 게 아닌 내가 어느 정도는 맞춤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웨딩 시장을 보시면요. 일단 코로나 이제 이후 말고 2018년하고 19년도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실속형이 66%에서 2019년도에 81%로 꽝충 뛰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제가 좀 전에 한국의 웨딩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2010년도부터 서서히 웨딩이 스몰 웨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가 2013년도에 우리 유명 연예인이 결혼하면서 한번 핫해졌다가 또 다시 이제 탑스타들이 결혼하면서 스몰 웨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뭐라겠어요? 스몰 웨딩은 합리적인 비용에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저렴한 결혼식을 찾다가 스몰 웨딩을 찾은 분들은 한결같이 이게 아니네 비싸네 하면서 다시 웨딩홀로 전향하는 그 시대라고 제가 봤을 땐 그래프를 보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실속형이 66에서 2019년대 81% 늘면서 이분들이 어디서 결혼했냐 보시면 웨딩홀에서 2018년도에 64%가
76.5%로 늘어나는 그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형도 26%에서 15%로 조금 떨어져요. 고급형은 밑에 그래프 보시면 호텔 예식장이 그 전에 18년도에 20%에서 13%, 7% 떨어져요. 이제 스몰 웨딩을 한번 볼게요. 스몰 웨딩은 7%였다가 3.3%로 뚝 떨어져요. 거기에 보면 종교시설, 하우스 웨딩, 공공시설로 나뉘어지는데 어차피 공공시설은 정말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결혼하겠다는 우리 신랑 신부기 때문에 뭐 퍼센트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우스 웨딩이 보면 5.5%에서 2%로 떨어졌어요. 그 연령대를 보시면요. 우리 20대가 한 2% 정도 차지하고 우리 35세 이상이 한 8.2% 정도를 차지해요. 이거는 저도 제가 웨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 스몰 웨딩을 선택하는 연령대를 보면 실제 저 그래프랑 굉장히 일치해요. 우리 35세 이후에 우리 신랑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점점 친구를 꼭 다 불러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모든 직장을 다 불러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또 가끔은 하객 이제 가족 수가 점점 예전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싶어도 개런티가 안 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연령대가 35세 이후가 스몰 웨딩을 선택하는 가장 그 많은 연령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신랑 신부님의 평균 연령이 제가 봤을 때는 30대 후반이냐 아니면 20대냐 딱 두 분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웨딩 시장을 볼게요. 2020년 이제 21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도에 월간 1만 6,153건의 결혼이 있었어요. 연간 21만 3,502건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웨딩이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 표는 사실은 2021년하고 20년도를 비교한 건데 어찌 보면 20년도 5월에 우리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미 웨딩이 굉장히 많이 퍼센트가 줄었어요. 근데 20년도에 보다 21년도에 또 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결국에는 웨딩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다 보니 웨딩이 점점 힘들어지고 웨딩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웨딩 홀도 많이 폐업도 하기도 하고 이제는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스몰 웨딩을 이제 진행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웨딩은 점점 작은 문화로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형 스몰 웨딩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거는 지금 2주 전에 이제 강남구청에서 이제 온 공문인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강남구청에 우리 웨딩이 언제예요? 하고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는데 통보를 하면 그 강남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지금 보시면요. 지금 2주 전에 왔던 지금 공문인데 거리두기 지금 4단계예요. 4단계 때문에 50명 미만만 결혼식이 가능해요. 지금 오히려 한 4주 전에는 친족 50인 미만 오히려 8천까지밖에 초대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2주 후에 저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왜? 50명밖에 못 부르는데 8천까지 오히려 정말 내 가장 친한 친구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결혼식은 아예 의미가 없다 해서 저희도 2주 동안은 아예 결혼식이 연기가 됐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연기가 되거나 조금 이렇지는 않은데요. 그 이후로 연기가 안 되다가 지금 4단계가 친족 결혼식만 하고부터는 이제 바뀌기 이제 시작해서 우리도 연기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49인 친구도 부를 수 있고 대신 보시면요. 행사 필수요원이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되는데 보시면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뭐 사회자, 사진 기사 정말 필수로 하는 사람 말고는 49명밖에 결혼식을 못 부르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 언제 한다 우리가 통보가 되잖아요. 그런 강남구청에서 저렇게 현장 점검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렇게 스몰 웨딩을 지금 장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래는 스몰 웨딩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스몰 웨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추세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4단계가 되고
오히려 9월 달, 10월 달에 한 200명, 250명 정도의 개런티를 이제 두고 예식장에서 결혼을 앞둔, 우리 올가을에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아예 계약금, 그 다음에 위약금을 조금 캔슬하더라도 다시 스몰 웨딩으로 바꿨다는 사례가 종종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웨딩홀에 지금 200명 개런티 하면 49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50명을 하객을 부를 수는 없고 이걸 와인으로 주거나 답례품으로 150개를 주겠다 하니까 이 신랑 신부들은 정말 멘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집에 150개의 와인을 정말 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웨딩하고 싶지 않아요 해서 저희도 웨딩홀에서 오히려 이제 저희 스몰 웨딩으로 바꿔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웨딩의 시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지만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는 점점 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커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는 해갖고 왔는데 좀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국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10년에서 20년을 저희가 봤을 때 2010년에서 2016년까지는 국제 커플들의 이제 결혼 건수가 2010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요. 2011년, 12년씩 조금씩 이제 줄어들다가 2016년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7년, 18년, 그 다음에 19년도에 이제 가장 이제 상승을 하다가 2020년에 한 35% 정도 감소가 이루어졌어요. 왜 감소가 됐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폭이에요. 당연해요. 팬데믹이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해외로 갈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다 보니 국제 커플이 35%나 이제 줄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저희도 스몰 웨딩을 하다 보니 한 뭐 몇 년 전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국제 커플의 비율이 한 30% 정도는 차지할 만큼 국제 커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국제 커플 결혼 건수가 두 건밖에 없었어요. 두 건도 아예 부모님이 해외에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한국 가족들과 그냥 신부만 해서 결혼식을 두 번을 이제 올렸는데 참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지금 제가 8월 7일 날 저희가 프랑스 이제 신부님이 우리 한국 신랑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국제 커플이 정말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원래는 이제 7월 달에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이 바뀌면서 한국에 이제 올 수 있다고 해서 날짜를 옮겨가면서 이제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정말 한 2년 만에 국제 커플 결혼식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국제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 스몰 웨딩 차원에서 봤을 때 30%나 국제 커플이 줄어들었으니 이 매출이 어떻게든 이제 뭔가가 채워져야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제 스몰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30%가 이제 국제 커플이 아예 없어지면서 기존의 정부에서 스몰 웨딩을 계속 장려하다 보니 기존의 웨딩홀에서의 이제 보증 인원을 갖고 한 200명 정도 뭐 300명 정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커플들조차도 이거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냥 작게 나는 마음 편하게 그냥 웨딩 세팅 해놓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해서 오히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 우리 고객이 될 수 없는 그런 타겟이 이제 30%는 그런 분들로 인해 이제 메꿔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어찌 보면 큰 영향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어요. 왜 영향이 있냐면 지금은 50명밖에 예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50명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00명 정도의 예식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100명 정도 예식하는 거와 50명 정도 예식하다 보면 모든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다 똑같아요.
우리 예식하기 위해서 예식 준비해야지, 꽃장식도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예식 당일날 주차 서비스 다 해줘야죠. 뭐 의전 서비스 다 해줘야 되죠. 단지 식사만 50명 식사하시냐 100명 식사하시냐의 이제 차이인데, 그 부분은 50명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100명 식사를 준비하는 게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몰 웨딩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이유가, 혹은 그 얘긴 즉슨 또 웨딩 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감소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웨딩, 왜 우리나라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까요? 첫째로는 30대에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인원이 예전보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웨딩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웨딩 결혼 안 하면 정말 뭔가 모자라 보이고, 아니 결혼식을 왜 안 해? 결혼 왜 안 해? 당연히 해야 될 거였어요. 결혼은 그냥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면 이제는 반대예요.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그래서 웨딩을 꼭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할 필요 난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우리 20, 30대 세대들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웨딩 건수가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즘에 취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 결혼하는 평균 우리 연령이 거의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한 30대 전후라고 요즘엔 조금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여성도 30점 몇 세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30대에 이제 첫 결혼을 하는데, 30대가 되면 이제 취업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환경이 받쳐주더라도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혼 건수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처음에는 작년 2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3월부터는 막 이제 연기하고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3, 4, 5월 달에 이제 모든 결혼이 다 하반기로 옮겨졌어요. 옮겨지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결혼식을 하다가 하반기가 됐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졌어요. 이 장기전이 되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번 연기, 두 번 연기, 세 번 연기 하다가 아예 이게 장기전이 되다 보니 결혼식이 아예 깨지는 그런 커플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웨딩이 아예 작년 대비도 10% 이상 또 감소한 그 메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한 네 가지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댓글을 조금 남겨주셨는데요. 그걸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요즘에 코로나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 스몰 웨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 놀랍네요. 네, 맞아요. 저도 가끔은 오히려 상담 오는 신랑 신부님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몰 웨딩 저 다 잘 몰라요. 그냥 요즘엔 스몰 웨딩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담했을 때 가장 신랑 신부님한테 처음 물어보는 게 뭘까요? 왜 스몰 웨딩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이제 나뉘어지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 단계로 이제 보시면 답변이 딱 이거 있어. 저는요, 웨딩홀처럼 그냥 공장식으로 막 한 시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막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 예식에 뭐 와서 축하해주고 이런 자체가, 저는 그런 예식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저는요 스몰 웨딩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200명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스몰 웨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 별로 없고 제가 부를 사람이 200명까지 안 돼서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스몰 웨딩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몰 웨딩 그냥 가격이 오히려 예식장보다 좀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제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세 분류 중에서 3번, 나 가격이 저렴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결혼식 안 해요. 왜? 알아보다가 깜짝 놀라서, 역시 평범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게 가장 저렴하구나 해서 결혼식장으로 가시는 거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유, 난 진짜 정말 적은 인원으로 나를 진정으로 축하해줄 사람을 초대해서 결혼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내가 원해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인들이 즐겁게 준비하고 아무리 셀프 웨딩이고 조금 준비할 게 많아도 그냥 즐겁게 결혼하고 나면, 역시 제가 스몰 웨딩 선택하길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식을 하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그 질문 중에서 하우스 웨딩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하우스 웨딩 같은 경우는 실제 진행된 정말 유럽에서 생각하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결혼하는 그런 사례를 아마 좀 여쭤보는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조금 자기 이제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은 저기 밖에서 조금 도심에서 벗어나서 가든이 넓은 집에서 앞마당에서 결혼하시는 사례를 저는 제가 세팅은 하진 않았는데 세팅에 대한 문의도 들어온 적 있고 주변에서 한 사례를 봤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축의금 문화도 있지 않을까요? 스몰 웨딩이라고 축의금 문화가 다르진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초대해서 뭐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축의금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축의금을 예식장처럼 받고 있는데, 가끔은 저희는 축의금을 받지 않고 그냥 저희가 다 그냥 진행할 거 해서 축의금 박스를 없애달라는 신랑 신부도 있는데, 사실은 없애달라고 해도 우리나라 또 문화가 결혼식이 왔는데 어떻게 축의금을 안내 해서 봉투 왜 없어요? 왜 준비 안 됐어요? 막 하면서 축의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또 내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더라고요. 그럼 우리 1부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깐 5분 브레이크 해서 잠시만 쉬시고요. 저희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